잠교육. 크크크크크크크크. 야, 일단 다 나한테 데리고 와. 이미 있는데. 응? 아무도 없구만. 있잖아, 너 크크크크. 오늘 형님이 잠교육 좀 시켜줄게. 이게 약 잘못 먹었나? 크크크크. 오냐, 오늘 너 갈기털 다 뽑아보자. 에휴, 유치하게 무슨. 초딩도 아니고. 그러게 말이야, 크크. 아무튼 진상들이나 시비 거는 애들은 가만 냅두면 안 됨. 그런 인간들은 냅두면 자기 잘났다고 더 날뛰거든. 인정. 그런 애들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지. 법까지 갈 필요도 없어, 크크. 내 손에서 다 처리 쌉가는, 크크크. 에휴, 너도 옆에 두 마리랑 똑같네. 아니, 나 참교육 잘할 자신 있는데 왜 여기밖에 안 됨? 개빡치네. 뭐 위에 애들이 워낙 짱짱해서 그런 거 아닐까? 나도 창의적으로 애들 참교육해줄 자신 있는데, 크크. 나도 욱하면 한 소리 하는데, 크크. 난 참다 참다 안 되면 터지는 편이. 솔직히 내가 터질 정도면 말 다 했다 생각함. 뭐 하려면 할 수 있긴 한데 생각해보면 나중에는 굳이 라는 생각 들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. 뭘 그렇게 길게 말하냐. 그냥 귀찮은 거지, 크크. 뭐 그 말도 맞지. 참교육이 시원한 것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느낌이라 꺼림직한 것도 사실이긴 해. 그래도 해야 될 놈한테는 해야 된다 생각함. 세상에는 너무 썩은 인간들이 많아. 그런 인간들은 다 싸잡아다 한강에 던져서. 아니지, 한강물이 아까우니까 일본 바다에. 야야, 진정해. 너 무서워. 난 보복당할까봐 저런 거 잘 못하겠어요. 맞아 맞아. 그것도 있지만 일단 말하기 전에 떨려서 말 못하는 것도 있고. 크크.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해야 할 말 다 떠오르고 어떻게 참교육할지 생각나는 것도 있고 말이지, 크크.